통합 1번 파일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1월 워크시트를 보시면 용량별, 제품별, USB 메모리 판매 현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2월과 3월 역시 마찬가지의 양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시고 3개월간의 판매 현황 합계 그리고 3개월간의 판매 현황 평균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B5번 쉘을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통합 상자가 나타나게 합니다. 판매 현황 합계를 구하는 것이므로 함수는 합계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참조란에 커서가 깜빡일 때이 부분의 버튼을 누르십니다. 처음 참조할 영역일 1월에 이 데이터 목록을 선택하시고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그 영역 설정이 되어 있으면 추가를 눌러서 모든 참조 영역에 해당 영역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다시 이걸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2월에 이 영역을 선택을 해서 다시 누르겠습니다. 또 추가를 눌러서 2월 영역도 추가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또 눌러서 3월 영역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영역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예, 또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1, 2, 3월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용할 레이블에 처음에는 체크가 안돼 있었을 텐데요. 이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각 워크시트에 이첫 행과 이첫 왼쪽 열을 여기 통합의 어떤 기준으로 잡고 그 안에 데이터들이 다 합산이 돼서 이 3개월간의 총 합계가 여기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G5번 셀을 선택을 하고 판매 현황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통합을 다시 눌러 보시면 이전에 참조했던 영역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함수만 평균으로 바꿔서 확인을 바로 눌러 보겠습니다. 소수점 이하까지 고려해서 평균이 구해지다 보니까 서식이 좀 어지러운데요. 그 수치가 입력된 데이터 영역을 다시 선택하시고 홈탭의 표시 형식에서 이 자릿수 줄임을 적용해서 정수로 표현이 되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왼쪽에는 이 3개월간의 총 판매량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3개월간의 평균 판매량이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수치가 입력이 되는 어떤 그러한 문서 같은 경우는 통합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그 내용들을 합산하거나 평균 낼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